운전 어디서 배웠어요? 이런 거. 브레이크 밟아 밟아 계속 옆에서 사이드미러가 툭 하고 덮였어. 에이씨 에이씨 이러면서. 남자라면 역시 2종 5토. 당연히 당연히 1종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1종을 굳이 딸 필요도 없고 차량이 5토로 나와가지고 2종이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 2종입니다. 그냥 장롱이에요. 상관이 없어. 1종 남들이 막 부심부리고 하는데 솔직히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부러운 건 딱 하나야. 카니발 스타렉스 몰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맞아, 맞아. 회사에서 뭐 일을 할 때 스타렉스 볼 수 있는 사람 있어? 스타렉스. 아, 제가 면허는 있는데 2종이어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면허는 있는데 장롱이에요. 이러면 이제 내가 그냥 괜히 스타렉스 돼요. 아무래도 운전하게 되니까. 면허 시험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하이패스. 나는 필기 시험이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 내 인생 최고의 성적 95점이라는 성적을 받은. 그 중에서 틀렸어. 나는 운전 시험 되게 어려웠어. 나 주행 시험 사수했어. 그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능력이 없다니. 나 지금 잘하고 다니는데? 나도 근데 두 번 말했다가지고. 사실 나도 두 번. 주행 이것만 학원을 갔어. 맨 처음에 타고 너무 신이 난 거야. 타자마자 100km를 밟았어. 옆에 선생님 타시잖아. 그치요. 선생님 뭐 의미하셨어? 내 친구들도 목숨 다섯 개 아닌 이상 내 차 못 타겠다 그래. 자기가 아무리 피곤해도 대중교통 탄대. 면허 다시 따, 내가 이제는. 요즘 시대면 너 못 따. 그게 어려워진다 그랬어.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따라 그랬어 땄던 거야. 면허는 사실 뭐 너무 있으면 좋지. 간지나. 깐진하지. 운전 아버지한테 배워줬다고. 파멸. 가족한테 배우면 안 돼. 가족한테 배우면 안 돼. 친한 사람한테 운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운전 아빠한테 배웠는데 아빠랑 의의가 상했어. 방지턱 브레이크 밟는 거 나도 알아. 나도 밟으려고 그래. 계속 브레이크 밟아 밟아 계속 옆에서. 그래서 아빠랑 며칠 대화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짜증나서 학원에 갔어. 나는 분명히 오빠한테 주황 부리면 민기적 거지 말고 밟아라 이러길래 옆에 시험관 앉아있고 가다가 주황 부린 거야. 빵 하고 밟았는데 운전 어디서 배웠어요? 이러고. 아, 저 오빠한테 배웠는데. 네. 첫 운전을 그 전주로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끼리. 너무 위험하지 않아? 아바한테 타고. 아, 원래 근데 운전은 고속도로 가시고. 거기서는 이제 내 멘탈만 갈래. 약간 직진만 하면 되잖아. 나도 약간 그 레이서여가지고 막 애들 다 뒤에서 이러고 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행이 안전히 끝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뒤에 학교 선배들 다 태우고 나 운전할 수 있다고 우겨가지고 갑자기 뒤에 썸프 트럭이 빵 하면서 우리 밀릴 뻔했거든 진짜로. 갓길 이러면서. 내가 긴장이 너무 들고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막 벌벌 떨리고 집에 와가지고 3일 동안 알아 누웠어.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래놓고 지금은 강남 무법자. 무법자? 개인적으로 별거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쁜 건 쌍라이트. 약간의 그 불만 표시야. 우리 눈으로 찌면 찡긋찡긋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이 X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화장을 고치면서 운전을 하신다거나 휴대폰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꼭 있어 이런 사람들. 제일 매너 없는 X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핸들을 꺾고 깜빡이를 켜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진짜 많아 근데. 뭐 생각을 하다 보면 이미 끼어들어 있고 이렇게 그때 깜빡이를 켜시는 거지. 운전 안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세들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야, 너무 힘들어. 정차를 하려고 차를 댔는데 정차돼 있던 택시 사이드미러를 내가 박아버린 거야. 사이드미러가 툭 하고 덮였어. 내가 거기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간 거야. 집에 다시 차를 세워두고 바로 경찰서를 가서 아 내가 이러이러 일이 있었고 자수한 거야. 자수했어. 혹시 누구 택시 기사님한테 연락 오면은 그거 나니까 다시 전화해가지고 내가 사과하고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 말을 하고 자수를 했는데 아저씨가 봐주셨나 봐. 아니 또 좁혔네 이러고. 어쩐지 이 사람 차만 타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고 항상 여기 잡고 있어. 아니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지. 강남 무법자. 아, 나 이미지 어떡해. 아 여기 가려줄게 그럼. 여기만 가려줘.